제가 얼핏 갖고 온 페이셜 제품들이 이 정도 되고, 메디큐브도 세 가지 정도 신제품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화장품 언박싱 한 것을 보시고, 메디큐브도 사고 이것저것을 샀는데, 왜 아직도 리뷰를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백세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랴부랴, 디바이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디큐브에서 4종 세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겹치는 것은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고, 뭔가 혹시나 싶어서 구입한 것도 있는데요. 에어샷이나 부스터 힐러가 조금 새로운 버전이고, 다른 제품들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중복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어서, 새로 나온 홈 디바이스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비교해보고, 사용법도 알아보고, 제가 만약 이 기기들을 가지고 풀로 페이셜을 한다면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들 외에도 지금 어디 찾아보면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다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제품이 생겼으니까 더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제품이 예전에 가진 것보다 뭐 굉장히 더 좋냐? 이 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매출을 낸 스킨케어 회사 중에 한 곳이 메디큐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기들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몇백불씩 하는 기기를 팔았고, 이게 땡스기빙 때 미국 사이트에서도 엄청 할인을 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AGR 세트란 말이에요. 제가 이 유세라 빼고 세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요걸 네 개를 다 세트로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싸져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제가 이걸 한 번에 다산건 아니고, 처음에 요걸 샀죠? 에어샷과 부스터 힐러를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죠. 여태까지 광고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에어샷이라는 게 나왔죠? 니들이 없이 MTS가 된다는 컨셉입니다. 제가 올해 한 번도 MTS를 하지 않았습니다. MTS 신제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자동 MTS인데 아직 충전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뭐랄까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대강 하다 보니까 니들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MTS를 안 하기에 조금 불안하다. 그럴 때 그렇게 세진 않지만 이 에어샷으로 대신해 줄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그것이 궁금하니까 이제 요 제품을 사용해 보았고요. 피부를 탁탁탁 건드리는 방식이 있고, 요 정도, 0.5mm?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피부에 밀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게 간격을 유지해서 거울 보면서 5분을 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도 몇달 사용하긴 했어요. 모공, 피부, 요철, 각질, 광채, 보습이다. 얼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모공 개선 39.3%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에어샷과 앰플 크림을 함께 사용했을 때 그렇고, 결개선도 6.8%가 된다. 68%가 아닙니다. 6.8%. 요렇게 지금 임상해놓은 사진이 있고요. 5단으로 해도 피부에 닿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쏴주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피부에 대면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용을 하기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부에 기를 내준다. 에어샷의 원리는 토닝 포레이션이다. 고전압 전기를 초단시간에 피부에 쏘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손상은 없지만 미세한 홀을 형성시켜서 피부에 홀이 생기면 그 MTS도 마찬가지죠. 피부에 홀을 만들어서 그 후에 바르는 그런 제품 성분을 무려 432%나 흡수를 도와준다. 진짜 바늘을 사용하는 케어 방법은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전파가 쏴준다는 것이죠. 전기 마이크로 니들, 피부 손상 없이 피부 통로를 확보해준다. 충전식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루에 5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길긴 합니다. 네, 레드라이 테라피를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눌러서 레벨 5까지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얼굴에 닿지 않으면 이게 파이버 한다고 해도 무슨 느낌이 있진 않아요. 피부에 닿으면 따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파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이 부스터 힐러입니다. 에어샷을 한 후에 제품을 도포하고 그 위에 문질러 주라는 것이죠. 헤드를 피부에 밀착시켜서 문질러 주는 것인데요. 세럼만 바른 상태에서 하면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역시 저는 젤을 같이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결개선이 됐다. 근데 이게 조명 차이가 보이잖아요. 피부가 이런 색에서 이런 색으로 금방 변할 수는 없습니다. 백색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도 조명 탓이 커요. 그러니까 피부가 잘 자고 일어난 날 좋죠. 잘 못 자고 피곤한 날 칙칙합니다. 잘 못 자고 칙칙한 날도 조명을 켜면 사람이 좀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긴 합니다. 속 피부까지 밀어 넣는다. 지금 이렇게 제품을 밀어 넣어 준다는 것이죠. 눈과 목 케어까지 가능한 멀티 디바이스이다. 역시 전기 자극을 통해 통로가 확보되고 수초 내로 다시 닫히는 과정을 보여준다. 500달톤 이하의 화장품 성분만 송가할 수 있는 피부 장벽에 부스터 힐러를 사용해 통로를 만들어주면 4만 달톤 이상의 고분자 기능도 흡수시킬 수 있다. 굉장히 듣기가 좋은 소리입니다. 이건 역시 5분 사용을 하고요. 블루라이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레벨 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들은 전부 전기를 쏴주는 것이죠. 마이크로 커런트냐 고주파냐 뭐 갈바닉이냐 이 메디큐브는 중주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기 자극을 피부에 줌으로써 근육 운동을 해준다든지 화장품 흡수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스터 힐러는 레벨을 선택해서 뭐 워터링, 부스팅, 포커스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워터링은 원을 그리듯이 롤링을 해준다. 부스팅은 피부에 밀착시켜서 사용해준다는 것이고요. 포커스는 한 스팟이 누르면서 사용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전기 자극으로 따끔따끔한 느낌을 줍니다. 기초 제품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고요. 부스팅 방법을 쓰거나 워터링 방법을 쓰거나 이게 톡톡톡 두드리는 포커스 방법을 사용해준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세트로 냈는데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게 굉장히 뭔가 에어샷으로 미세 전류 홀을 내주고 이 부스터 힐러로 밀어준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 개선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결이 개선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선돼서 더 개선되느냐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내가 굉장히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이게 기기를 쓰면 한 5일 정도 사용했을 때 굉장히 결이 매끄럽고 개선되는 느낌이 들고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기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안 하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게 딱 멈춰요. 그게 당연하겠죠. 이게 계속 좋아지면 진짜 50대 피부가 30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그것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디바이스를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샷 같은 경우에는 모공에 전류를 쏴서 기를 터준다고 하니까 아킨 여드름 가지신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유세라 딥샷이라는 이 디바이스를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요건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개념이라 샀지만 저런 탄력기는 사실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디바이스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게 중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 디바이스이다. 그러니까 콜라겐 생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전기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자극해서 생성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뭐 딥샷이다 뭐다 해도 이게 레이저는 아닙니다. 이게 초음파와 고주파를 섞어 놓아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전극 헤드가 있고 고주파 전극 헤드 하이 프리퀀시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죠. 실크니라든지 누스킨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아예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디바이스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새로 산다.
그러면 신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약간 고가이더라도 신제품, 새로 나온 제품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미 디바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새로 나온 게 훨씬 피부에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굳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제품을 더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커런트다, 초음파다, 고주파다, 중주파다 여러 가지 주파수를 사용해서 피부 자극을 주지만 이런 홈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본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피부 타입이나 피부 탄력도 기초적인 어떤 피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 홈디바이스가 더 센 것을 쏜다고 해서 더 효과가 확실히 나느냐? 효과가 나죠. 어느 정도까지 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한 일주일쯤 좋아졌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2주치가 더 좋아지고 3주치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나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킨케어는 나이를 먹는다는 노화의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서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이런 디바이스의 역할이지 이걸 뭔가 굉장한 걸 썼다고 해서 정말 처지고 꺼진 피부가 다시 들어찼느냐 그런 기대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 회사에서는 임상을 해놨죠. 볼 부위 꺼진 피부 개선 37%, 팔자 부위 꺼진 피부 개선 16%. 근데 굉장히 개인 콜라겐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탄력 기기들을 쓰면 진핏 치밀도 개선, 약간 탄력감을 느끼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주파, 중주파, 뭐 울트라사운드, 갈바니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게 마치 레이저 쏘는 것처럼 메시안 메시안 해놨지만 아예 홈 디바이스를 아무것도 안 가지신 분들은 뭐 메디큐브 신제품을 세트로 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는 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요걸 샀죠. 요것도 사실 찾아보면 비슷한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구입한 것은 지금 이런 광고에 제가 현혹돼서 구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사지 경락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광대, 사각턱, 불독살, 윤곽관리, 얼굴탄력, 슬림 모드가 있고 업 모드가 있고 바디 모드가 있습니다. 제품을 켠 다음에 슬림 모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업 모드로 할 것이냐 이렇게 업 모드로 바꿔서 또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 바디로 간다. 그럼 한 번 더 눌러서 바디를 가서 또 이렇게 단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바디까지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업모드로 해서 볼살 턱선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살이 많은 부분에는 조금 더 작용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마나 이렇게 살이 없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이 중주파를 더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초음파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 중주파는 여기까지 들어온다. 근육까지 중주파를 쏘아준다는 것이죠. 볼살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10분씩 계속 이렇게 사용해도 될 것이냐. 회사들에서 물론 잘 알아서 만들었고 뇌에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저는 이마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분이나 쓰면 굉장히 뭔가 정말 전류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볼이 얼얼해서 감촉이 없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세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사용한 임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중주파를 이용해서 근육층까지 닿게 해서 근육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속근육, 피부 속 근육을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마이크로 커런트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스퀘어 마이크로 커런트는 2분 사용이고 이건 10분 사용이고 이거를 높은 단계로 하면 정말 찌릿찌릿찌릿하면서 근육이 이렇게 실룩실룩실룩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세서 그만큼 효과가 있냐? 얼굴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노화된 피부가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고 그냥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 어느 정도 조금 탄력감이 느낀다. 관리를 안 해주는 것보다 낫다?
화장품을 바른 이후에 디바이스를 해줘서 흡수를 도와준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굉장히 막 큰 비용을 들여서 이걸 관리를 막 다 하면 정말 바빠서 과로사할 지경입니다. 바쁠 때는 간단하게 포리오를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실크는 요즘에 잘 안 쓰죠. 어느 날 페이셜하는 것처럼 이걸 다 쓴다. 니라를 쓰죠. 에어샷을 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니까 거기서 잔주름 생길 걱정을 또 해야 돼요. 이걸 쓰자마자 부랴부랴 스킨케어 제품을 바릅니다. 젤까지 바른 상태에서 부스터 힐러를 사용해주고 젤을 좀 더 발라서 이 EMS 샷을 해주는데 이걸 젤을 여기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정이 안 생기고 안 밀리느냐. 젤만 바르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세럼을 발랐느냐에 따라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이 AGR 부스터 젤만 사용해야 하냐. 제가 모든 젤을 아직 다 써본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젤 제품을 디바이스에 발라서 썼을 때 이 젤을 바른 것과 똑같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면 그게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할인할 때 구매해 줄 수 있지만 이 젤이라는 게 만약에 바디까지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해픈 물건입니다. 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젤은 되고 안 되고 제가 구분해 드릴 순 없지만 발랐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고 피부 자극이 없으면 그런 젤은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이게 단점이 무엇이냐? 닦기가 힘들죠. 지금 이 메디큐브에서는 이걸 그냥 천으로 닦고 뭐 알코올 묻혀서 닦는 정도 닦고 물로 절대 닦지 말아라. 이게 천으로 닦으면 굉장히 찝찝하죠. 물 없이 알코올을 한다? 이게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퍼프에 물 적셔서 꽉 짠 다음에 알코올 뿌려서 닦기도 하는데 약간 성가시죠. 같은 이유로 이 실크도 홈이 있으니까 깨끗이 닦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안 쓰고 이 포리오를 많이 쓴 이유가 이건 심지어 물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이것들은 그냥 천으로 닦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제가 저렴이 버전으로 많이 쓴 갈바닉이 있죠. 이것은 여기저기에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OEM으로 여러 브랜드로 파는데 냉온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따뜻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차갑게 가고 싶다. 쿨링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저렴한 버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것과 큰 차이가 있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굴에 자극은 훨씬 뭐랄까 찌릿찌릿한 느낌은 세지만 스킨케어 제품 잘 바르고 그냥 뭐 마스크 시터 하나 올려놓고 그 정도 사용해도 기기 사용하는 느낌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디바이스들을 쓰면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이 쓰면 계속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피부, 그러니까 40, 50대 피부, 설사 뭐 어디 가서 리프팅을 세게 받아도 그 효과 지속력이 길지 않은 나이대가 되면 역시 이런 디바이스들은 그냥 유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막 이걸 더 세게 막 나를 전기고문하듯이 지진다고 해도 이게 저렴이 버전보다 굉장히 뭐 10배, 100배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놓지만 저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환불 반품에 관여할 수도 없고 이걸 수리에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시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쿠팡이나 메디큐브 공홈에서 할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도 이 공홈이나 아마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공홈에서 땡스기빙 때 엄청난 세일을 했는데 정말 이게 커스터머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이거 언제 쇼핑하는지도 안 알려줘. 그냥 오니까 오나보다 한참 후에 제가 받았어요. 그냥 땡스기빙이니까 난리가 났나보다. 그런데 또 오픈박스는 리턴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언제 오는지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뭐 할인 코드도 뭐 적용이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이게 AS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존에서 구입하면서 AS를 뭐 2년짜리를 산다든지 리턴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 저렴한 애들은 이게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데, 이게 아마존에도 있고 뭐 한국 쿠팡에도 팔지만 어떻게 AS가 됐는지 고장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니마우스 채널에도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몇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메디큐브 제품들이 신제품이기도 하고, 또 많이 벌써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정리를 해보긴 하였으나, 이 제품이 네 종류나 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해져서 이걸 편집해서 많이 자른다 하더라도 너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에 어떤 피부 타입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정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이런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굳이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디큐브 EMS샵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세게 하면 너무너무 세서 골이 울릴 정도예요. 그리고 10분이나 사용해야 되고, 이걸 제가 무슨 고문하듯이 10분씩 나를 지진다고 해서 이 탄력이 이만큼 오른 게 이만큼 오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킨케어의 목적이 작년과 같은 올해 피부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더 확 노화하지 않는, 급노화하지 않는 컨디션을 가지는 것이지, 제가 정말 이렇게 풀페이셜해서 눈가 레이저, 리라 레이저 하고 에어샷으로 피부 막 홀을 뚫고 세럼 몇 가지 종류 바르고 또 그것을 부스터 힐러로 막 집어넣고, 그럼에도 이 볼살 불독살 걱정되니까 또 이 EMS 롤러로 경락하듯이 막 문지르고 10분 하면 한 30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30분씩 매일 페이셜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기기를 너무 세게 계속 전류를 나에게 통하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디바이스에 비해서 이 메디큐브 중주파가 좀 세게, 더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센 분들은 이까짓 게 뭐야? 이런 느낌?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얼굴에 대어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뭐야 이렇게까지 세?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느낌이 개인차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 후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후기, 광고 없는 후기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뷰티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실큰을 살까, 뉴스킨을 살까, 뉴아를 살까? 제가 어떤 브랜드를 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기계도 없으면 무조건 신형 제일 나중에 나온 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센 기계를 사용하기 싫고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서 물로 깨끗이 씻고 싶다. 그러면 포레어를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뭐 되게 세게 해도 괜찮다, 피부가 세다, 뭐 이런 전류 정도 통해도 나는 거뜬하다, 이런 분들은 메디큐브 신형을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뉴아든 포레어든 실큰이든 그런 제품 중에 하나 갈반이 고주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겹치는 사양을 더 구입해서 쓴다 하더라도 피부가 이만큼 좋아질 게 이만큼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킨케어, 홈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효과에 기대면 좋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올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그만큼 열심히 뭔가로 스킨케어를 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세님들, 저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왜 한국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뭐 레이저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보기는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봤어요. 리프팅, 안면 거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과적으로 관리를 할 때, 그런 요즘 나온 메뉴판을 보니까 레이저하고 스킨 부스터를 같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샷을 맞을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미국에 와서 스킨 부스터 샷 맞는 접근성도 없고 또 그만큼의 금액이나 고통이나 막 뭐가 시간과 이런 걸 제가 투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홈케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일찌감치 마음을 먹은 터라 요즘에 이 세기계가 생긴 김에 정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런 식으로 관리도 열심히 해보았으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부결이 개선됐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더 막 확확 올라가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 나이가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컨디션을 좋게 하면서 스킨케어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하나를 계속 몰아서 하지 말고 괄사도 사용했다가 손 마사지도 해줬다가 스킨케어 루틴도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레티놀 관리 세게 하고 어떤 때는 비타민C 관리하고 적절하게 피부 상황에 맞는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계에서 느끼는 것도 다른 것처럼 개개인이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다른 피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세님들 모두 이번 달에 관리하고 다음 달에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꾸준하고 가늘고 길게 홈케어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나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